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바꿀까?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GTX A 노선이 광화문에 필요하다, 아니다를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GTX가 꼭 지나가야 한다는 서울시, 하지만 시민단체는 대중교통의 도심지 진입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광장의 변화를 대다수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12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자치구 중 성북구가 최초로 자살 예방센터 운영에 들어갔지만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삼로 창업가 거리에 강남 스타트업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청년 60명에게 창업 공간 제공과 관련 교육, 취업 연계 등이 이루어집니다. 지상의 햇빛을 모아 지하로 보내는 신기술이 접목된 태양의 정원이 종각역 지하 보도에 조성됐습니다. 경의선 철도 위에 도로를 만드는 과선교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자치구 최초로 자살 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 자살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자체별로 자살 예방 노력을 평가한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 예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는 서울 자치구 중 도봉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정책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이에 성북구 의회에선 구의 자살 예방 정책이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초로 생긴 자살 예방 센터가 있음에도 점점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는 자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어난 성북동 네모녀 사건과 같이 자살률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에 내부에서도 의문점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의 정책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재 자살 예방 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없는 자치구보다도 그런 센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 또 급격히 지금 젊은 층의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이 부분을 감소할 수 있는 한 기능 이런 부분 전적으로 다시 저희가 한번 대회를 만들어서 감사 결과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질문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답도 이어졌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2000년대 초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는 한국 벤처붐의 중심지로 주목받았습니다. 강남구가 제2 벤처붐을 이끌기 위해 역삼로 창업가 거리 일대에 강남 스타트업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건물에 들어서면 처음 마주하는 카페 같은 공간. 고객과 회의를 하거나 업무 시간 잠시 쉴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여러 기업이 함께 쓰는 사무실에선 저마다 시장에 출시했거나 선보일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제품 개발이 한창입니다. 담장이 없다 보니 필요한 경우 다른 기업과도 업무 교류가 쉽습니다. 강남구가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강남 스타트업 센터입니다. 강남이라는 곳 자체가 교통이 굉장히 좋고 다른 스타트업도 많아서 네트워킹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어서 강남 스타트업 센터를 선택했습니다. 민간과 공공창업지원센터가 몰려있는 역삼로 창업가 거리에 자리 잡은 강남 스타트업 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집을 통해 선정된 60명의 청년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창업 전문 기관과 교류는 물론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팁스타운 그리고 마루 180 그리고 내년에 구축될 마루 360 그리고 포스코와 이제 팁스가 같이 구성하는 그 민관 협력형 팁스타운 그것과 함께 강남구 창업과 생태계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된 공간입니다.
강남구는 청년 창업의 기본 입주 기간은 2년이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는 기업이 나온다면 큰 성공을 거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삼로 일대는 이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모여든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잠재력 있는 신규 기업들을 갖다 많이 모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앞으로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구는 스타트업 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창업과 거리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가칭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서대문구 부가현 뉴타운을 관통하는 경의선 철도 위로 도로를 만드는 과선교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가현 1-1구역과 1-2구역 사이를 지나는 경의선 철도. 단절될 두 구역을 잇는 과선교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1-2구역 조합이 공사비를 대고 완성된 도로는 서대문구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과선교 착공 전에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서대문구는 조합으로부터 공사비 113억 원을 예치받고 준공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나 4년째 과선교 공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7월 착공이 예정됐었지만 이번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부가현 과선교는 자동차가 다닐 도로교인데 건설비가 비싼 철도교 기준으로 공사비가 책정됐다는 겁니다. 제곱미터당 73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도로무 편람회에 고속도로 교량 구조별 면적별 평균 건설 단가를 보면 최대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제곱미터당 330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배 이상 공사비가 과다 계산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조합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로운 업체에 과선교 설계를 맡기겠다며 7억 원의 예산을 구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그동안 구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예치받을 당시 왜 공사비 책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몰랐냐는 겁니다. 결국 1-1구역이 입주하는 내년 8월까지 과선교 공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공사비 중에서도 계약금을 줬단 말이에요, 업체에. 그렇다면 계약금이 두 차례에 대해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했었어야 되죠. 흑과 백을 주민에게 밝히고 지금 조합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라고 저는 주민들 의견을 수용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2월 안에 주민 설명을 해달라. 한편 서대문구는 구청이 먼저 과선교를 건설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상암동 복합물과 관련해 인허가를 지연시킨 서울시가 부당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복합물 출전 반대 대책위원회가 감사원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상암동 복합물 출전 반대 대책위원회가 감사원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책위가 지적하고 나선 부분은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 복합물 입점에 대해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찬성했다고 감사원이 보고서에 기재했는데 대책위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복합물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조사는 망원시장의 암행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을 물어봤을 때 다른 시장은 그런 암행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다 물어보고 회장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들어왔거든요. 이에 대책위는 감사원이 말한 17개 전통시장이 어딘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찬성했다는 16곳과 반대했다는 한 곳이 어딘지도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암 롯데 복합쇼핑몰 인허가 및 신축을 원천적으로 저희 시장은 반대합니다. 뭐리 그 출점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과 우리 시장은 초토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예. 전통시장과의 상생 합의는 도시계획 승인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감사원 의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합몰이 출점하고 난 후 상생을 논의하는 건 너무 늦다는 것. 도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상생 방안이 논의돼야 대기업도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단계에서부터 조정을 하거나 상생안을 협의하기에는 너무 늦는다. 이미 대기업들은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정,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상생안을 지역상권하고 만드는 게 합리적인 풀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사실 선행행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한편 대책위 주장과 관련해 감사원은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인근 전통시장 의견의 경우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TF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감사의 핵심은 인근 전통시장의 찬반 의견이 아니라 서울시가 부당하게 복합몰 인허가를 지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성북구 장위 13구역 도시재생사업이 이달까지 마무리됩니다. 2015년부터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 장위 13구역입니다. 재개발 해제 이후 2014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슬럼화된 거리가 정비됐고 건축가 김중업의 가옥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되는 등 모두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사업은 5년 동안 진행됐지만 정작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사는 우리 주민이 피부에 와닿게끔 뭐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위에서 무한마로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는지. 좁고 불편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시재생 계획 수립 당시 서울시가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차 공간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좀 앞당겨주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주민들이 직접 느끼고 너무나 좋아할 텐데 길바닥에 페인트 칠이나 해놓고 말이에요. 담장 같은 데 그림이나 그리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아무리 봐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 최초로 가금주택 골목길 정비 사업과 연계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도 많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바라던 가로 정비나 주차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거지 재생이 있어가지고 일부 외장적인 요소, 지장적인 요소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이 편리해지거나 아니면 쾌적한 생활 환경이 되거나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실적이 한참 기준에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13구역처럼 인근 재개발 구역이 완공되어 가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재생 사업의 효과는 더욱 밋밋해져 호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 15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주민 찬반 투표 결과에 의해 장위 15구역을 직권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은 투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가 진행한 주민 투표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내년 3월 전까지 토지 소유자 75%의 동의서를 얻으면 장위 15구역은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북측 지하보도에 자연채광 제어기술을 적용한 태양의 정원을 개장했습니다. 개장식에는 서울시장과 의장, 종로구청장이 참여했고 점등식과 함께 청년들이 제작한 가죽용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종각역에서 종로서적으로 이어지는 지하보도에 조성된 지하정원은 지상의 햇빛을 고밀도로 모아 특수렌즈에 통과시켜 지하 공간까지 전달하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정원에는 과실수를 포함한 37종의 다양한 식물을 심은 녹지 공간과 다목적 문화 공간,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뚝섬역 인근에서는 수제화 홍보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공사는 중간 설계 변경으로 인해 완공 시점이 올해 말로 연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사업체 측은 구청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뚝섬 수제화 공동 판매장 사이 수제화 홍보관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홍보관은 이달 초 완공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로 연기됐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된 것. 공사업체 측은 총 공사 비용이 8,700만 원인데 해당 금액으론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설계는 8,000m 외롭고 도는 3분의 2도 안 되는 도를 주고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설계사무소를 보내서 문제 있다 인정하고 그거 다 변경하고 말로 공사 중이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죠. 그 외에 대해서 페널티 모르겠다 이러니까 이게 예산적으로 문제가 많은 문제. 해당 공사 금액엔 홍보관 인테리어 비용, 에어컨과 간판 설치비, 여기에 전시용 구두 10켤레를 사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이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구가 업체 측이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와 에어컨, 간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 구두 비용 역시 한 켤레당 45만 원에 달하는 장인의 구두 10켤레를 사라고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시공만 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인데 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8,700만 원 예산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 두 개 들어가 있고 가구는 해야지. 그리고 여기는 명량도 신발까지 사줘야 돼요. 제가 그냥 신발 안에 45만 원이라고 오지간에 제가 찾아가서 그냥 직발하십시오. 우리에서 까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 구는 홍보관의 빠른 개관을 위해 한 업체에다 모두 일임한 것이라며 공사 입찰 당시 해당 내용 모두를 업체 측에 고지했고 이를 업체 측이 받아들여 공사를 시작했다는 입장. 또 설계를 변경한 것은 공사 업체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 측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일축했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이랑 뭐 내부 인테리어랑 다 포함해가지고 금액을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설계업체에다가.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입찰을 한 거죠. 또 수제화도 사라고 좀.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다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뭐 없는 걸 사라고 하지는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업체 측은 올 연말 완공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공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올해 처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음악 교육인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를 운영했는데요. 최근 첫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클래식 악기를 다뤄보거나 악보도 볼 줄 모르던 아이들. 8개월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첫 무대에 섰습니다. 위풍당당 행진곡부터 You Raise Me Up, 고향의 봄까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6개월 동안 연습한 결과물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떨지 않고 잘 즐기고 내려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꼭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악기 하나쯤은 만들어놓고. 모두 5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 지난 5월 첫 만남을 시작으로 지난 6월부터는 악기를 배정받아 정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악기를 알아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협동심도 함께 키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 있어서 같이 수업을 한다는 거에 되게 곤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스스로 서로 친해지더라고요. 음악에 관해서 이제 다양하게 뭔가 듣는 귀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중구가 올해 신규 거점 공간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는데 교육비와 악기는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이 단원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좀 더 아이들을 많이 뽑아서 중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저희 이제 중구문화재단에 와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중구문화재단의 목표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첫 번째 꿈의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중구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내년까지 서대문구의 모든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 초등학교 스쿨존 19곳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관내 스쿨존 40곳에는 과속경보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서대문구 스쿨존 40곳 중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한 곳이며 서울시 전체 설치율은 4.8% 수준입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9일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 심사를 마치고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노진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9% 증가한 4,68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 확대 정책, 복지 예산, 인건비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본회의에서 전영준 의원은 구청의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적립 의지를 묻는 5분 발언과 세계 유사안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광진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쳐 개수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광진구 의원들은 광진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590억 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중 186억여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구청 실무자들은 감액된 예산은 주민 생활과 구정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수 조정 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의 경우 전액 삭감 의견이 나온 광진구 페스티벌은 광진구와 강동구 간의 교류 협력 행사로 중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 즉 상대방을 죽이면 함께 죽는다는 뜻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정치나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로 유난히 분열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잘 살려는 노력, 2020년도에는 기대해도 될까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